서식하는 여름철새입니다. 긴 꼬리 딱새가 열심히 둥지를 짓고 있습니다. 이끼류와 삼나무, 편백나무 같은 나무 껍질로 뼈대를 만들고 거미줄로 이어붙인 다음 나뭇잎이나 깃털로 둥지를 장식합니다. 같은 곶자왈이라도 습지 유무에 따라 8배 정도 서식 밀도가 차이가 날 정도로 습지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긴 꼬리 딱새는 현재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곳 곶자왈이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 2급입니다. 낮은 산지의 우거진 숲을 좋아하고 나무 사이를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긴 꼬리 딱새 부부의 알 낳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곶자왈에 비가 내립니다. 곶자왈은 지하수 함량이 풍부하고 고온 보습 효과가 뛰어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 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 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가 그친 곶자왈 숲에서 한껏 목청을 높이는 이 새는 제주 휘파람새입니다.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은 텃새 가운데 한 종류입니다. 곶자왈의 작은 연못 주변으로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직박구리에 이어 때까치도 목을 치기로 습지로 모여들었습니다. 도요새는 물속 사냥을 즐깁니다. 북방 산개구리가 지나간 자리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물장군이 나타났습니다. 검정 물방개도 시원스레 헤엄을 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뱀에 속하는 대륙 유혈목이입니다. 대륙 유혈목이는 얕은 못이나 습지를 좋아합니다. 누룩뱀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팔색조 둥지입니다. 어미가 둥지를 비운 사이 어린 새끼들이 누룩뱀 사정권 안에 걸려들었습니다. 둥지 깊숙이 머리를 디민 누룩뱀은 순식간에 새끼 한 마리를 낚아채 유유히 둥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생물이 또 다른 생물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을 생명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물이 만든 숲 곶자왈엔 건전한 생태계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숲과 대지를 적십니다. 6월에 내리는 비는 녹음을 더욱 짙게 합니다. 불안한 물길은 홍수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자연의 생물체들을 더욱 건강하게 성장시킵니다. 봄에 자란 어린 생명이 생존 경쟁을 거쳐 더욱 성장하는 시기,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어치가 요란한 방식으로 옹달샘에서 목욕을 합니다. 깃털에 묻은 먼지와 기생충을 남김없이 털어내야 더위를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곡의 물소리가 힘차게 산을 울립니다.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진동계곡. 진동계곡은 주변의 울창한 원시림과 더불어 생태계의 보고로 꼽힙니다. 물이 풍부한 진동계곡에는 일급수에서만 사는 어류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물이 지어 몰려다니는 금강모치대입니다. 금강모치는 잉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로 금강산에서 발견됐다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금강모치 옆에 덩치가 큰 물고기 한 마리. 샘이라는 물고기로 덩치와는 다르게 돌에 붙은 이끼를 먹고 삽니다. 샘이는 이끼를 먹기 때문에 돌이끼가 많은 계곡에서 볼 수 있는 어종입니다. 진동계곡은 겨울엔 눈이, 여름엔 비가 많이 내려 수량이 늘 풍부합니다. 진동계곡은 사람의 발길이 상대적으로 적어 원시 계곡의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계곡 바닥엔 날돌의 애벌레들이 모래나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허물을 벗어놓은 날돌에. 날돌에는 번데기 과정이 없이 불완전 탈바꿈 과정을 거쳐 어른 벌레가 됩니다. 진동계곡에는 또 다른 먹이 포식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수서곤충이나 날벌레를 먹고 사는 물가마귀입니다. 물가마귀는 산골짜기나 흐르는 시냇물, 돌틈 사이에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참새목에 속하며 한국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입니다. 물가마귀는 오늘도 진동계곡의 물속 여기저기를 오가며 먹이 사냥의 한창입니다. 먹이를 잡을 때는 머리를 물속에 넣고 부리로 돌을 물어 물살에 쓸려 내려가지 않게 몸을 지탱하면서 잡아먹습니다. 암벽 틈 사이로 보이는 작은 둥지. 물가마귀가 이곳 돌틈 사이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부화했습니다. 물가마귀는 3월에서 6월 한 곳에서 4, 5개의 알을 낳고 알을 품은 후 보름 만에 부화합니다.